회장님, 이번에 자녀가 결혼한다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아드님에게 전세자금 4억 원을 빌려준다고 하셨는데요. 세 가지 이슈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자를 지급했는가? 둘째, 이자를 지급 안 했다면? 셋째, 합리적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이자를 지급했는가?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하는데요. 4억 원에 대한 증여 세액은 무려 5,500만 원입니다. 차용증을 반드시 써야 하고요. 원금 상환, 이자 지급 약정 기재 후 공증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금융거래 사실도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연 4.6% 이자를 실지급했다면 아버지는 1,840만 원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왜 이율은 4.6%일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0조 5에 따르면 적정 이자율을 정해줬습니다. 바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42조 2항에 따른 이율을 따르라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령 연 4.6%의 이자를 말합니다. 4.6%보다 낮으면 예를 들어 2.6%라고 했다면 차액이율 2%에 대한 이자액만큼 자녀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에 대한 이자 800만 원인데요. 자녀는 800만 원을 증여받은 게 됩니다. 물론 직계 존 비서관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납부세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받은 게 있고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를 지급 안 했다면 연 4.6% 이자에 대한 1,840만 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면제해 준 게 됩니다. 즉, 아들에게 연간 1,840만 원을 증여하게 된 거죠. 10년간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인데요. 5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회장님, 합리적인 절세 방안은 무엇일까요? 얼마를 빌려야 증여세를 내지 않을까요? 상속증여세법 31조의 4를 활용합니다. 국세청에서 연 이자액이 1,000만 원을 넘어야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합니다. 연 이자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거죠. 그럼 얼마만큼 빌려야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을까요?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1,000만 원 나누기 연 4.6%를 하면요. 2억 1,739만 원입니다.